오늘 이모 무슨 일이고 이게 뭘 하려고 하는 일이고 아니 뭐 대답해봐 내 살자고 내 살자고 결론이 그래 됐어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나 살자고 나 최종적으로 보면 학점은 부모가 사는 것이죠 그게 이제 건강 과정에 아저씨를 일단 먼저 살려야 그게 부모가 사는 건데 근데 아저씨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게 오늘 동에 좀 못보죠 지인님한테 아저씨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좀 잘 것 같다라는 거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 돼? 뭐 조상이니까 조상이 있으면 내 말 좀 들어보소 지인 있으면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런 거 솔직하게 술만 안 먹으면 근데 하여튼 그게 제일 문제니까 지금 바라면 그거지 돈도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고 돈은 그거는 이제 아저씨 사주랑 그 다음에 해년 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해 준다 안 준다 그 말을 못해 주영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고 아저씨 술 먹는 거는 나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양가 조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술을 아예 안 마시다 뭐 이렇게는 못해 근데 차츰차츰 줄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술을 먹어도 정상 범위 우리가 귀신 노름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귀신 노름을 빼면 50%는 어쩌면 술이잖아. 그렇게 따졌을 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근데 그 50%는 아저씨가 바꿔야 되는데, 아저씨 혼자는 힘들어. 그 50%를 이모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50%를 30%, 20%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거. 아저씨가 즐거워야 돼. 그래서, 왜? 먹어도 조금,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마음이 좀 즐거워. 그러다가, 옆에서 와이프가 이모가 저것만 마셔 이거만 마시자 내일 입어야 되니까 하면 에 뭐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만 마시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조금 마시면 지금이랑 똑같아 아저씨가 알게 모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죠 의리광을 피웁니다 어째 보면 나한테 관심 좀 더 항상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갖고 싶은지 네가 좀 보고 있어라 그럼 그게 이제 잘못 비틀어져가지고 술꾼들 싸우라는 거지 내가 이겨보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이만하면 안 됐어 정도는 해도 돼 근데 결국 이만은 저 귀신한테 친한테 저 그럼 그건 알고 있었는데 알려줬다 알바. 아, 알바는 알바 때문에 갔는데 저 시험 때 가고 있었어. 유치원 등생. 근데 가가 공부를 안 할래. 공부를 하는데 안 할래 지금. 처음에 우리는 제일 지사도 처음. 얘는 육아 앞에 펴야 되는 게 맞고 육아를 뒤를 이제 돌봄 이런 걸 주는 게 맞는데 그게 왜 돌봄이 어른들 돌봐주 니는 어른들 니보다 나이 많았다 돌보는 게 맞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니는 애기들. 그치. 근데 얘는 애기야. 그러네. 귀찮대. 그러면 이게 제가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해요. 왜냐면 심이 참 아이러니하게 내가 하기 싫은 걸 사주로 만들어. 요새는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서비스업으로 살아야 돼. 사주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 제일 싫어도. 애기들, 많아 좋아 애기들이 잘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가는 초등학생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안 했네. 말을 하고 보니까 얘 4번째 쪽은 안 보인다. 선택 쪽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니까? 그래, 앞에서 하죠. 이끄는 제목은 맞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교편을 잡는 그런 사주도 없어. 그러니까 선생은 못 돼.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선생이 아닌 강사야. 요거는 어째 보면 약간 젊은 20대란 말이야. 근데 10대 맞는 연령층은 10살 정도야. 10살 정도야. 10대도 아니야. 10살 정도야. 그런 애들이 좋아하더라. 나가면. 절인데 관리를 안 했는지 너무 지저분해 그게 뭐가 단지가 보이거든 나는 그분 말고도 절에 올려줄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분을 다 찾는 것 같아 생지 못 땡겨 부를 때. 네. 그때는 애교상 좀 높다. 서로 사랑이 높다. 네, 맞습니다. 서로 높고, 아, 기분 좋고.
시키려고 다녔어요. 이현우에게 많이 까불고 나가니까 술이 술을 먹고 내 맘이 아닐 때 정신도 아니게 끌려 나가. 나도 안 하고 싶대. 어제 내가 왜 이렇게 그럴지 느꼈어. 다루기 쉽단다 그지야. 맞아요. 다루기 쉽단다. 다루려고 안 해서 그렇지 맞아요. 절이 보여. 누가 설립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사람 이런 무당이 그냥 암자식으로 한 건지. 난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걸음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도마 보이지 않으면 걸음한 절이야. 걸음한 절인데. 근데 그냥 집에 간 소리로 들었는데 우리 사춘신우가 하는 말이 스님이 한번 찾아오는 건 못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 오기 시집 오기 전에 너무 자식이 있는가? 어머님을 한번 찾아오는 사람 있냐고 그래서 나는 뭐 말로 물어본 적은 있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없다고 이러니까 아 그러냐 그냥 아, 말을 안 하더라고 더 이상은. 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안 깨끗했다 혼자 계셔서 저 산골짜기에 있어서. 근데 너무 맞는 걸 안 된다, 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아, 이 집안에 이런 거 있었구나. 나 이런 거 소통할 생각도 없어. 한 대 못 떼어간다, 한 대 못 떼어간다. 누구를 보이나, 나는 지금. 그러니까 아, 이게 원인형이다. 되면 이제 타오르는 거지. 이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집에 이런 표적을 치고 있네. 이제 그리 되면 그런 걸 조금씩 풀어줘야 그분들을 들먹이 좀 해줘야 그런 현상들이 잦아지거든.